안녕 여러분, 체크기의 카기예요. 오늘은 제가 이 딤섬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고요. 저는 이 모동수 게임을 정말 너무 즐기고 있답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평화로우면서 너무 재미있기도 해서 아주 신기해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딤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좋아요 찰싹,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튿날을 시작해보아요. 우선 너구리 할 얘기가 있나봐요. 딤섬 비행장이 개장을 했다고 하네요. 잘됐다. 그럼 이제 다른 섬에 놀러 갈 수도 있겠네요. 다른 섬에 가면 이 딤섬에 없는 것들도 구할 수 있고 새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부엉씨가 딤섬의 새 가족이 되었네요. 어제 제가 찾은 박물관 자리에 부엉씨가 왔나봐요. 가서 만나봐야겠어요. 그리고 짜잔! 새로운 집이 완성이 되었어요. 물론 첫 집이라 작긴 해도 텐트보다는 훨씬 더 예쁘고 좋은데요. 아우, 너무 좋아. 어? 편지가 왔네요. 너굴 마일리지 프로그램? 해피 홈? 엄마? 하늘을 올려다보니 비행기가 떠난 자리에 구름이 남았구나.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내가 생각나는 오늘. 이사 축하해, 엄마가. 엄마!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이홈 완공 축하합니다. 오, 불을 켤 수도 있네요. 창고도 있고. 나이스! 물건을 보관할 때가 적당치 않아서 너무 고생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물건들이 너무 너저분하게 되어 있네. 잠시 정리 좀 할까? 짜잔! 아우, 첫집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가볼까요? 부엉씨가 새로 왔다고 하니까 부엉씨에게 먼저 가봤어요. 부엉씨는 이곳에 박물관을 세우러 왔고 그 때문에 더 많은 곤충, 물고기, 그리고 화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15개. 그러면서 저에게 높이뛰기 장대와 삽 레시피를 알려줬어요. 와우, 이제 강을 건널 수 있고 땅을 팔 수도 있게 되었어요. 나이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기부했어요. 그랬더니 부엉씨가 설명을 아주 잘 해주었답니다. 부엉씨의 설명을 모아서 다른 하나의 비디오로 만들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왔는데 큰 거미 같은 게 보여서 잡으러 달려갔어요. 근데 이 트렌툴라인가? 이 트렌툴라한테 물리고 말았어요. 아, 저는 바로 기절해버렸고, 그리고 너굴 마일리지를 받았답니다. 좋은 거죠, 이거? 일어나자마자 그곳에 가봤는데 저를 문 그 거미는 사라져버리고 없었어요. 으, 잡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삽과 높이뛰기 장대를 만들어야 해요. 장대는 만들었고, 삽은 재료가 없고 그래서 재료를 찾아다녔는데, 잠깐 어제 주문한 반다나를 착용해봐야겠어요. 뭔가 작업할 때 쓰면 아주 멋있겠어요. 그리고 목재 사이드 테이블도 만들 수 있게 되었군요. 그리고 잠깐 게임도 잠깐만 기다려 게임. 아치. 그렇지.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바위를 부셨는데 진해가 나왔어요. 예이. 그리고 바닷가에서 조니를 발견했어요. 쓰러져 있길래 깨어날 때까지 말을 걸었어요. 계속 깨어날 때까지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학교를 왜 쉬어? 먹긴 뭘 먹어? 일어나! 일어나! 뭘 달링이야, 달링은. 조난당한 조니는 핸드폰이 망가져서 통신 장비 부품이 필요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겠죠? 드디어 삽을 만들었어요.
이제 땅을 팔 수 있게 됐네요. 우후! 반짝반짝 빛나는 땅을 발견했어요. 그곳을 팠더니 돈뭉치가 나왔어요. 하하하, 이런.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돈뭉치를 파내도 그곳은 계속 반짝반짝 하는데요. 저는 이때 이 팁을 몰라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이곳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묻으면 3배까지 불어나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네요. 믿던지 말던지. 여러분은 저처럼 덮지 말고 돈을 묻어서 부자가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해변가에서 갯강구도 잡고. 갯강구? 저도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이럴 땐 부엉씨에게 물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별 모양의 땅을 팠더니 화석이 나오네요. 이것들도 부엉씨에게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콩돌이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딤섬에 가게를 지을 예정인데 재료가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하네요. 목재, 단단한 목재, 부드러운 목재 각 30개씩, 그리고 철광석 30개. 30개 철광석? 이건 너무 많은데? 길에서 만난 초이가 삽을 주었어요. 내가 딤섬에 가게를 만드는 것을 돕는다고 누크마일과 교환한 언제나 쓸 수 있는 도구 레시피에 나오는 튼튼한 삽을 만들어 주었네요. 고마워 초이. 그리고 조니를 위해 통신 장비 부품 찾아 헤매다가 조개도 많이 주었고, 그래서 부품을 5개 찾아서 조이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조이는 고맙다면서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했죠. 어떤 선물을 보내줄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해변가에 주운 메시지 보틀에서 나뭇잎 가면을 만드는 레시피를 구했어요. 제 나뭇잎 가면 어떤가요? 히히히히히. 그래도 역시 오늘의 미션은 섬의 가게를 만들기 위해 나무들과 철광석을 모으는 거겠죠? 그래서 노가다를 살짝 해봅시다. 그러던 중 나무에서 벌집이 떨어지면서 벌들에게 쏘이고 말았어요. 이 벌들이 너무 살벌한데 잡기도 너무 어렵고. 혹시 이 벌들을 잡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댓글 좀 알려주세요. 매번 쏘일 때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 딤섬에서 나무를 모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철광석을 30개 모으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딤섬에는 바위가 고작 3개 뿐이어서 30개를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게다가 저는 실수를 좀 해서 바위를 칠 때마다 자꾸 깨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안 거지만 돌을 칠 때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돌이 깨져버렸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저의 실수로부터 여러분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른 섬으로 가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섬에 저를 초대하고 싶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 여러분들 섬에 너무 가보고 싶어요. 새로운 섬에 갔더니 야자수도 있고 새로운 곤충도 있고, 렉스를 만나서 우리 딤섬으로 초대를 했답니다. 우리 딤섬 와볼래? 그리고 물속에 큰 그림자가 보여서 낚싯대를 던졌는데 말이죠. 글쎄, 철갑상어를 잡았답니다. 캐비아가 드글드글. 철갑상어. 그리고 초롱아귀까지 잡았네요. 머리에서 빛이 나. 바닷가에서 주운 메시지 보틀에서 질그릇 세트 레시피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딤섬에서의 두 번째 날이 다 지나갔어요. 저는 이 두 번째 날이 좀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스위치 지역 시간대를 미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한국 시간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시간대를 미국으로 바꿨거든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간하고 맞춰서 하려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시간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안 바뀌나 보다 했는데 어느 사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미국 시간으로. 그러더니 오늘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루를 36시간을 보낸 거예요. 한국 시간이 미국 시간보다 12시간 빠르거든요. 아무튼 시간을 바꿔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네요. 저는 지금 이 게임을 이 상태 그대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바꿔가면서까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최대한 이 게임을 즐겨보려고 해요. 자,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겠네요. 벌써 누웠네요. 좋아요 한 대씩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지키기. 바이.